무림에 많은 문파 가운데 개방만큼 독특한 곳도 이제 드물 겁니다. 개방은 거지들의 집단으로 궁가방이라고도 하는데 무공도 강하지만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조직원을 통해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림에서는 정보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개방은 크게 오의문과 정의문으로 나눕니다. 오의문이란 이제 더러운 옷을 입은 그 본연의 거지들의 집단이고, 정의문은 개방에 속했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활동하는 조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문에 속한 인물들은 뭐 그 거지처럼 동냥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노래와 춤 등 기예 또는 이제 자잘한 물건들을 팔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흥가를 이루는 세력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개방의 신분 표시는 역시 색다르게 옷을 몇 조각으로 기어 입었는가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최말단은 옷이 깨끗하죠, 아직은. 그래서 조각 나지 않아서 백의계. 그 위가 이제 좀 세월이 지나고 동냥하고 험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찢어지니까 거기를 천을 대서 덧댑니다. 그래서 한 조각이면 1결, 두 조각이면 2결 뭐 하는 식으로 부르는데 4결 이상은 이제 간부입니다. 그다음에 6결은 감사를 하는 그 법계라고 하고 7결은 장로, 8결은 장문인이 된 후계자입니다. 또 9결은 현 장문인으로 용두방주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 반드시 옷 조각이 아니라 허리띠의 매듭수로도 따집니다. 정의문도 비슷한데요. 직업상 옷을 조각내서 입을 수가 없으니까 단추의 수로 신분을 표시합니다. 개방의 장문 신문은 취역장이고 영약인 취구한을 비롯해 용도 굴복시킨다는 이제 항룡 12장, 또 뭐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취팔선, 또 그 개를 때린다는 의미의 타구봉법 등이 그 동문 무술이죠. 무장 그 주성치가 주연한 무장원 소고라가 이제 걸아가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개방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